이번에는 요즘에 진짜 핫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 왜 문자를 지금 깠을까요? 유출했을까? 거의 선생님이 봐도 김건희 여사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지금 이 시국에 깠을까요? 이 판국에. 야, 나도 궁금해. 우리 저기 뭐야 천공한테 물어보러 갈까? 아, 저요? 천공? 아무래도 조언이나 그런 걸 듣지 않았을까 싶어. 그 천공이라는 선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언들을 그 사람한테 받지 않을까 싶어.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.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를 뭐 데미지 줄 만한 거를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. 아, 그래서 깐 것 같다.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야. 그리고 또 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치이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. 뭐 김건희 여사 어머니에 관한 거, 뭐 양평 땅에 관한 거, 또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게 네 선에서 무마하라는 어쩌면은 그런 게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되지는 않고 되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버렸잖아. 큰데다가 커놓고도 고분고분 해주면 좋은데 안 고분고분 하잖아.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뭐 화가 나서 화 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게 교묘하게 요 날하고 때하고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달이고 안 좋은 때였거든. 그럴 때를 갖다가 적절하게 때렸다. 선생님 그러면 그거 때릴 때는 우리가 쉬운 말로 운세가 안 좋고 안 좋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을 때 안 좋은 시간을 택해서 때리게 되면 데미지가 크거든. 천공이 아마 그 선생님 개입되지 않았나 싶어. 아, 공희 형님이 조금 개입이 됐다. 그 양반이 좀 요 시기에 요런 이날 이 시간에 좀 이런 걸 좀 까발려라. 아마 그럼 데미지가 클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. 조언이 있었을 것 같아. 이건 정말 신으로 본 거야. 야, 근데 자기도 어느 정도 출혈이 있을 건데 그걸 까버리네. 근데 더 출혈이 있어봤자 뭐하겠어. 어차피 탄핵 형국으로 간다는 건 자기들도 알 텐데. 근데 탄핵될 때도 모르긴 해도 이제 한동훈이만큼 올라오는 게 안 됐나 보지. 그분들 성격에.